해 먹고. 사실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대로 임무가 있습니다. 벼달의 밭일 대신 고추 널고 살림하고 집안일에 취미를 붙인 건데요. 할머니가 일할 동안은 나대로 할수 있는 그는 나대로 한다 이거. 그런데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. 이 생각도 안 나는 이 멍청이. 멍청이는 다 멍청이라고. 같은 멍청이라고 할 수 있지. 나 그때 많이 내는 비가. 글씨 얼마나 좋았나. 아이고, 할아버지 음악을 해놔 치매를 걸렸나. 할아버지 장담이었어요? 내 잘못이. 저쯤 좀 하던데, 나 여기 허리 좀 봐서 좀 하자. 어이, 나 이거 하지. 아이고, 무슨 큰일을 했다고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두들두들 하고. 큰일 했잖아. 아이고, 배추네. 사진이 증명한다. 뭘 심겼다고 이렇게. 못 쓰게 된 고추보다 혼자 밭에 두고 간 일이 서운한 것을 할아버지는 모르나 봅니다. 그날 오후. 마늘 다진 거야. 할아버지가 솜씨발이를 할 모양인데요. 할아버지 표 김치찌개에 달걀도 알맞게 삶아졌습니다. 계란은 왜 삶으셨어요? 할머니, 나도 먹고 할머니 먹이려고. 할머니가 좋아하니까. 화났다 싶을 땐 빨리 푸는 게 상책입니다. 평소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집중 배치. 할머니 손이 자꾸 삶은 달걀에 가는 걸 보니 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. 좋아한다고 하면 뭐 계속 일을 해줘야지. 좋으시겠어요? 아니다. 안 좋아? 아까는 웃으셨잖아요. 왜 안 좋아? 안 좋아. 뭐 안 좋아? 날도 해 먹어야지. 좀 영감 해주는 것만 먹으면 돼요. 미안해서? 미안해서. 자기들도 두 잔 하잖아. 이러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정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닌가 봅니다.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쓰는데 풀어야지 어쩌겠어요? 노래 한 자락 함께 부르면 티격태격했던 일도 언제 그랬냐 싶게 없던 일이 됩니다.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귤에 수박까지 부부가 챙기는 게 많습니다. 수박은 왜 챙기세요? 아, 제가 묵집에 갖다 주려고. 누구네? 손자. 아, 손자요? 여기요. 집에서 5분 정도면 둘째 아들네 집인데요. 며느리 살가운 게 주변에선 딸 같다고 합니다. 어머니네 먹을 것도 나눴지. 와, 우리 나눴지. 우리 뭐지 깜냉이가. 아유. 금세 알콩달콩해진 부부.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요 싸움을 잘해요. 싸움을 진짜 잘해요. 근데 이게 진짜 사랑 싸움이에요. 내가 볼 때는 저희랑 같이 주무시다가 어머니 그냥 여기서 아침 먹고 좀 늦게 밥 가라고 먹고 여기 있다가 아버지 혼자 놔놓고 아버지 다시는 술 마실 천천히 가세요. 생각 없이 그 마음을 못 놔. 좀 고생시키자고 그래 내가 어머니 아버지 본때 보여줘 가지마 막 이러잖아요. 근데도 아니 나 간다. 간다고 나 그게 간다. 이 부부 사랑인 것 같아요. 응, 가서 보면 끔찍끔찍하고 잠을 자고 있어. 아, 이젠 살았다. 이제 들어가는 근데 이제 말로는 막 속상하다, 뭐 니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히 산다 이렇게 막 말씀으로는 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. 저희가 진짜 맞아,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맞잡고 싶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. 이야기, 이게 진심이 아니었어. 너는 알아 먹어, 어머니 알아 먹어.
네 먹으라 하니까 먹어. 저쪽으로 돌아 앉아. 응, 자. 거둬. 아픈 부위가 여기? 예. 여기지? 예. 잘 돼서? 예. 붙여가지고. 할아버지가 붙여서 때리니까. 네. 웃어. 60년 해로 중인 부부의 평소 생활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이거 다 왔다 광을 이거. 밉다 밉다 해도 등에 파스 한 장 붙여주는 건 할아버지고요. 심심할 때 화투놀이 같이 해주는 건 또 할머니입니다. 그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는데요. 저녁에는 TV 드라마 이야기로 주거니 받거니 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. 이렇게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달 뜰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. 비결이라는 거야. 상대방이 그 어떠한 그저 괴로운 심정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.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서로 챙기고 보듬는 것도 잘하는 부부. 60년 넘도록 때로는 알콩달콩, 때로는 티격태격하는 서로가 중요한 건강 비결이었습니다. 같이 사는 내내 오늘처럼 이 웃음을 간직하길 바랍니다. 힘잡죠. 차차차 이마자 좋구나 차차차 바람처럼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아이들하고 오래 버텨다가 9, 8, 8, 2, 3세로 한 99까지만 건강하게 살다 갑시다. 만화 방수 많이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.